행복하죠. 행복한데, 사실은 저는 이 정도로 독자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럴 줄은 몰랐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 막 나왔을 때 이렇게 막 예약 판매 나간 것도 이렇게 3일 만에 끝이 나고 막 이러니까는 되게 이렇게 울컥하고 그런 마음이 컸어요. 되게 두려웠거든요. 소재 자체가 좀 어둡고 아무래도 소위 왜 기빨린다고 하잖아요. 네, 그런 소설이 그래서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 몰랐는데 스스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세상에서 설 수 있는 무대는 대중 속에서 그 옛날에 그야말로 그 이야기꾼들이 저작거리에서 저작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듯이 저도 대중 속에서 대중들 독자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러니까 독자는 저에게 배경이고 언덕이고 제가 또 이 세상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무대이고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. 제가 41살에 등단했거든요. 41살에 등단하기 전까지 여러 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그렇게 어떤 거에 실패를 그렇게 거듭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패배주의에 굉장히 젖었었죠.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저 자신한테 이렇게 물었어요. 너는 작가가 되고 싶냐? 너는 글을 쓰고 싶냐? 이걸 제 스스로 물었어요. 근데 작가가 되고 싶냐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예요. 뭐 교수, 뭐 어디 교사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이올린 켜는 연주자, 뭐 발레리나 이런 직업에 관한 이야기인 거고 글을 쓰고 싶냐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. 내가 원하는 게 뭔 줄 알고 그거를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내 삶과 인생 이런 걸 다 던질 수 있고 통째로 거기에서 오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자유의지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글쓰기를 해서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계속 밀고 갔을 때 그거를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항상 그래도 나는 글을 쓰고 싶고 이 세상이 내게 어떤 이렇게 두 발을 디딜 무대를 허락할 때까지 하여튼 나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그걸로 어떤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어요. 근데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하셔서 제가 국문과를 못 갔는데 이제 간호사 생활을 제가 한 5년 했고요. 심사평가원 생활을 9년 했어요. 근데 이제 하면서 결혼할 때 남편한테 그랬어요. 그러니까 제가 청춘기에 거의 집안 가장노릇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을 못 살았어요.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집을 사면 내가 그때부터는 내 인생을 살겠다. 그냥 말리지 마라. 그랬어요.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로 결혼한 지 6년 만에 이제 집을 산 거예요. 집을 사고 나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하면서 사표를 내겠다.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겠다가 사표를 내겠다인 줄 몰랐던 거죠, 본인은. 그래서 왜 사표를 내야 하느냐고 그냥 이렇게 회사 다니고 저녁이면은 돌아와서 글 쓰고 그러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당시 생각이 그랬어요. 내가 늦게 출발했고 또 배운 적이 없는 이런 분야이고 그랬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. 내가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. 그거 저 자신을 벼랑 끝에 세운 거죠. 그래서 돌아갈 길 없게 여기서 승부를 볼 수 있게 좀 성격이 좀 그런 데가 있어요. 어렸을 때 제 별명이 엄마가 앞뒤 없는 전차라 그랬거든요. 일단 마음을 먹으면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를 잘 안 돌아보는 그런 게 있었어요. 간호사 시절에 제 세계관이 거의 확립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응급 상황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어른이 되면서 저의 어떤 세계관 너무 어려서 이렇게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했던 미완성의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좀
견고해졌다고 할까요? 그래서 그게 소설을 쓰면 유리한 점이 있어요. 확실하게.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좀 접근이 용이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, 이번에 종의 기원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꽤 오래 한 편이에요. 프로이드에 한참 심취해 있을 때 이거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야들로 확대가 된 편이고요. 글쎄요, 저는 사람들이 제게 이제 악에 대해서, 악인에 대해서 막 이런 거를 전문으로 쓰는 작가로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, 사실 저는 인간의 본성 혹은 그 어떤 운명의 폭력성과 맞서는 인간, 이런 것을 제 그 자신의 테마로 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다음 거는 아마 그 제 자신의 테마가 훨씬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혼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야기꾼이에요. 이야기꾼이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꾼으로 남고 싶어요. 네. 제가 정유정 하면은 그 사람 뛰어난 이야기꾼이었다 이러면 정말 더 바랄 게 없어요.